끝내드릴게. 자, 지금까지는 국내 거였어요. 자, 여기 봐요. 이제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까 배웠잖아. 거주자가 국외 걸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국외 거는 등기 불문해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쓴다. 그래서 국외 거는 70%안 쓴다. 미등기도. 기본 세율 써요. 6에서 42. 이것만 써. 그리고 국외 거는 뭐를 안 해준다? 장기를 안 해줘. 딱세 개야. 이것만 알면 답은 보여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죠. 나왔잖아, 한 장짜리. 뒷면에. 아까 있어요. 꼭대기 두 번째 칸. 오른쪽. 입 1페이지. 앞면에. 빨리 끝내라니까 벌써 마음이 설레가지고 안 되네. 자, 거주자. 국내 국외다 납세무가 있죠? 자, 국외는 몇 년부터? 5년.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하얀 별. 국외 거 등기불문. 임차권이면 된다고요. 그러나 국내 것은 등기돼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 되고,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요. 그리고 두 번째 별,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다음 세율은 미등기로 팔더라도 70%안 써. 장기를 안 해주니까 기본세율만 써요. 6에서 42. 몇 단계야 이거? 7단계. 6, 7, 42. 이것만 알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70, 3번, 222. 자, 국외 거요, 국외 거, 기역,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국외 거니까 맞는 거야. 그러나 국내 거는 틀려요. 국내 거는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요. 국외 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고. 자, 국외 거는 몇 년이부터 해야 돼? 5년 이상. 그럼 3년간 틀렸지? 5년 이상. 이거 기억해요, 5년? 5년. 기억이 안 나면 짝대기 하나 그으면 요년이잖아. 국외로 튀었구나. 요년이야, 요년. 5년. 짝대기 하나 그으면 요년. 그 다음 디귿. 70% 틀렸지? 6에서 42만 써. 그러니까 뭐를 안 해? 뭐를 안 해줘? 장기를 안 해줘.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미음. 국내 거든 국외 거든 원칙은 뭘로 구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될 때는 시가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다. 시가가 원칙이다 틀렸지? 자, 그리고 비읍. 비읍이잖아. 자, 우리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달러로 신고했지?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원화로 고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환율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은 받은 거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받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로 적용하고 뭉뚱그려서 양도일하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필요경비잖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는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해서 환율로 고쳐라 그 얘기예요. 지출일 현재. 만약에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수령일 현재로 바뀌어요. 지출률은 이제 맞잖아요. 필요경비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옳은 거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정답이 2번이에요, 2번. 뭐가 옳아요? 기역과
비읍. 기역과 비읍만 오르잖아요. 답이 두 개예요, 두 개. 됐어요? 자, 그 다음 74번. 옳은 거. 1. 고객과잖아. 고객과지? 그래서 미국에서 팔았으면 미국 법에서 양도세 냈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화로 신고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할 수 있다. 틀려요. 산출세에게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틀렸어요. 또 하나 뭐가 있다. 산출세액. 공제받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자, 그 다음 2번. 몇 년이부터 해야 돼? 5년. 벌써 2번 틀렸네요. 자, 3번.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추계결정 안 해요. 매각만기는 국내야.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계산해. 그럼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보충적인 평가 방법.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은 왜 틀렸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해주는데 기본 공제는 해줘요. 둘 다 적용한다. 틀렸네. 기본 공제는 적용한다고요. 장기를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투자한 거야. 환차익. 환차익 나와있죠? 이 환차익은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자, 양도세 뭐다? 비과세.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는 현행법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개. 자, 일단은 넘겨봐요. 224. 일단은 큰 틀을 알아야 돼요. 75번. 기업 파산 선고는 비과세죠? 그러나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않아야 한다. 양도로 본다. 내가 봤던 내 것을 남이 받아도 양도로 본다 해놓고 과세는 안 해요. 자, 이유는 뭐다? 교환, 분합. 비과세하죠? 그리고 디귿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이거는 감면 조항이야. 신청해야 돼.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 리을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조항이죠? 그 다음 미음은 뭐다? 포인트가 농지의 대토. 사고 파는 거 농민이. 이것도 감면 조항이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 조항이다. 비과세는 농지의 교환 분합밖에 없어요. 그 다음 비읍은 뭐다? 특별법 경계 확장으로 인해서 내 땅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지?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 받은 거잖아. 비과세. 감소 지급받은 조정금. 그래서 비과세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비과세가 아닌 거는 3번이네. 감면조항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3번이라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뒷면에. 뒷면에 딱 나왔다. 비과세는 뒷면에 제일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제일 아래. 1번이 뭐다? 농지의 교환분합. 1번. 찾았어요? 차액은 큰 편에 얼마까지야? 4분의 1이야. 숫자 물어볼 때는 3/4분의 1. 옛날에 한번 해봤죠? 아, 큰 편에 4분의 1. 숫자 물어볼 때는 3/4분의 1. 3년 3년. 그 다음 2번은 뭐다?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이게 집이 두 개야.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야.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고. 3번은 집이 하나야. 3번은 집이 하나인데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비과세는. 그럼 왼쪽으로 다시 원칙. 누가 팔아야 돼?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됐을 때는 땅까지 비과세 해주겠죠?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 나왔잖아요. 가운데. 별. 별 봤어요? 항상 양도일 연제를 갖고 따져요. 국내에 하나. 2년 이상 보유. 근데 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2년 거주. 그리고 등기돼야죠. 그리고 딸린 토지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5배, 10배. 집은 20평인데 땅이 만 평하면 안 되는 거야. 한도가 있다. 자, 그럼 다시 왼쪽. 그럼 1세대가 뭐냐. 1세대 나와 있죠. 왼쪽에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 큰일 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 맞아. 배우자가 있어야 돼. 왼쪽에.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바쁠 때 기다리 태어나지. 가족. 이 가족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얀별 왼쪽에 배우자는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 세대를 분리하도록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요. 꼼수 부리지 말아라. 왜 이런 법이 있어.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그럼 먼저 파는 거 과세하지? 그 세대를 분리해서 팔면은 비과세하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봐줘요. 결혼 안 한다 이거지. 1번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 전력이 있잖아. 그 다음 3번은 소득이 있으면 된다.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군대 계급 중위 중사잖아. 40%예요.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돼요. 40%. 그리고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죠. 나이가 30세 안 되니까.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 1세대가 된다? 결혼, 가족의 사망 이럴 때는 1세대로 본다. 자, 이제 가운데 집이 두 개야. 집이 두 개라고요. 일시적으로 집이 두 개 됐다. 이거 갭 투자한 거야. 좋은 말로 갭 투자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다 집이 두 개인데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러나 특례주택으로 가면 순서나 요건에 되면은 뭘로 본다?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뭐가 따라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을 적용한다. 뭔 뜻이다? 팔아먹는 거는 1세대가 팔아야 되고 1주택이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는 거야. 팔아먹는 거. 그래서 양과로 1번 두 개지만 뭐다? 화살표 하나로 본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거예요. 자, 1번 동그라미. 자, 뭐를 갖고 있어? 종전.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 신규주택 집이 두 개네. 그럼 막 사면 안 돼. 1년 이상 지나고 항상 파는 기간은 원칙을 몇 년 준다? 3년. 그리고 앞에 거를 팔아야 돼. 항상 3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본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요. 1년 지난 후. 그럼 몇 년도 있어? 몇 년도 있어? 2년도 있고 갭 투자는 1년도 있어.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거는 2년이야. 이거는 1년이야. 이거는 작년보다 12.16 대책이야. 이거는 재작년 9.13 대책이야. 그럼 이것만 알면 돼. 작년 19년 12.16 대책이야. 그럼 이럴 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1년 이내에 종전 걸 팔아야 돼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해야 돼. 비과세 받으려고. 이렇게 전입이란 말이 나오면 1년 이내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이내에 파는 거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전입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전입하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2년을 연장해줘.
자,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그러면 1년 이내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짜리는 알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수도권 밖. 취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자, 이 동네에 일반주택 하나 있어.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샀어? 수도권 밖. 실거주 목적으로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항상 앞에 거를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근데 어떻게 3년이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요.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질병 치료가 끝나면 질병 치료부터. 2번을 했어요, 제가. 그 위에 하얀 별은 뭐야? 집 하나가 있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지? 이 동네를 얘기하잖아. 이 동네. 이럴 때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몇 년 주는 거야? 5년 주는 거야? 이 동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없이 집을 사고 팔고 혜택을 받았어요. 평균 7억 이상 벌었다고요. 5년. 그 다음 3번. 동거복량 혼인. 두 개 됐잖아. 자, 동거복량이나 동거복량은 효도주택이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옆에 먼저가 들어가. 순서 안 따져요. 효도주택 혼인은 몇 년? 5년 이내에 먼저. 순서 안 따져. 그래서 4번까지는 뭐다? 처분기한 안에 팔아라. 처분기한이 지나면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파는 거야. 이 기간 안에 팔면은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한다고. 그 다음 4번부터는 투기꾼이 아니야. 일반주택을 하라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았지? 상속은 투기꾼이 아니야.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면 돼. 상속. 그 다음 일반주택 하나가 있어. 그 다음 시골 가서 농어촌주택이 있죠? 투기 목적이네.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면 돼. 또는 일반주택이 있고 문화재주택이 있어. 문화재주택 보존나는 거지? 언제든지 일반주택. 처분기한이 없어. 근데 거기 5번에 뭐가 있어? 귀농. 귀농은 투기할 수 있잖아. 귀농하고 이제 일반주택 집값이 올라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6번. 자, 집이 두 개야. 하나는 거주회. 하나는 내가 실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야.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지?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팔아라. 근데 뭐를 따진다? 팔아먹는 거는 2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된다고요. 보유한다 그러면 틀려. 실거주. 그 다음 집이 두 개야.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사업하네. 언제든지 뭐다? 거주주택을 팔아. 근데 몇 년 거주해야 된다? 이거는 2년 거주. 거주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갭투자 이거 갖고 많이 했잖아. 이거 갖고 많이 했잖아. 어?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를 대출 끼고 사. 70% 대출 끼고 임대 사업하는 거야. 그럼 이거 2년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 그 또 하나 사. 2년 거주하다 팔면 비과세.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어. 그 이거는 평생 한 번만 해줘. 최초 한 번만. 그래서 벌써 20대부터 갭투자를 하는 거야. 30%만 있으면 분양가에. 그래서 기본이 뭐다? 1번, 2번, 3번까지는 처분기한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 팔아라. 그러나 4번, 5번, 6번, 7번은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3번. 자, 3번 봤어요? 자, 이건 지금부터는 집이 하나야. 집이 하나인데 뭐를 안 따진다?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다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2년 보유하여야 한다. 팔아먹는. 그러면 틀려요.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 아파트. 그럼 포인트가 뭐다? 거주기간이 5년. 그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절대 취득일하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취득일부터 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5년이야? 우리 동네 임대아파트가 이제 입주한 지 4년이 됐어. 그럼 1년만 더 살면은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분양전환이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거 가격이 딱 알아보니까 뭐야, 분양가가 4억이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세가 배가 올라왔어. 8억짜리가 됐어. 8억짜리. 그래서 60-70%로 분양해. 그럼 30-40% 남지? 그럼 8억이면 30%면 얼마 남는 거야? 2억 4천. 이렇게 해서 재테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임대를 많이 지으려고 그래요. 많이 지어서 글로 들어가라 이거지. 근데 자기 집에서 살아보신 분은 절대로 임대아파트 안 가요. 옆집은 멀쩡한 아파트야. 나는 임대아파트야. 나도 30대 초반에 임대아파트 살아봐서 난 좋더라고, 편하고. 근데 애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놀지 말아라, 임대아파트 사는 녀석이랑. 학교에서도 차별화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옆에 못 들어오게끔 집값 떨어진다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옛날 목동에 박근혜가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랬잖아. 난리 부르스를 떤 거야. 그래서 결국 못 지은 거야. 임대 5년 거주해요.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에 수용당했잖아. 수용당에 뭐를 따져?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해야 돼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투기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팔기 힘들잖아. 이거는 5년 주는 거야. 그럼 1번, 2번 숫자는 5년, 5년이야. 그 3번.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다. 해외 이민가잖아.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환.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안 줘. 자, 그 다음 4번은 국외거주. 왜 국외거주로 가는 거야? 취약 때문에 근무상.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아. 몇 년 이상 필요로 발령을 봐야 돼? 1년 이상. 1년 이상 요건이에요. 세대전환. 역시 언제까지 팔아야 돼? 2년.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 4번이잖아.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틀리면 인간이 아니요. 자, 5번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왜 이사 가는 거야? 취약, 근무상, 학교폭력. 그러나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 근무상.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실거주하다 팔아라 이거지. 자, 6번. 1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 여기 봐. 집이 하나야. 재건축이 들어가. 이게 없어지지? 없어져. 살아야 되잖아.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대체주택을 하나 샀어. 샀어. 그럼 이거는 팔아먹을 때 몇 년 거주하다 팔아라? 1년 거주. 그래서 새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겠죠? 그래서 완공일 전후 2년 이내에 팔되 팔아먹는 이 주택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실거주해야 돼요. 새 아파트 2년 실거, 1년 실거주예요. 완공일 전후 2년 이내에 팔되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그럼 숫자 1번, 2번은 5년, 5년. 3번, 4번은 2년, 2년. 5번, 6번은 1년, 1년. 보유가 아니라 거주야. 집 하나. 자, 그 다음 바로 위에 봐요. 겸용주택. 바로 위에 보라고요. 자, 상가주택을 팔았다. 바로 위에. 그래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은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각 하나로 보고.
그다음 고가주택 실거래가 액이 얼마 초과? 6억 초과는 과세하고 6억까지는 비과세돼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바로 위에 보라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바로 위에. 바로 위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야? 다가구 주택을 팔았어. 그럼 다가구 주택은 두 가지야.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야.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 양도할 수 있어. 그럼 각각 하나 공동으로 보고. 근데 2번 시험은 2번에는 하나로 팔았잖아.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거요. 각각 팔면 각각 하나고 그냥 하나로 팔면은 전체를 하나로 본다. 네 글자로 뭐다?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을 팔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무주택이다. 그래서 상가주택 지을 때 어떻게 지어? 주택면적 1cm라도 크게 짓는 거야. 크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한다? 여자든 남자든 컴퓨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라고 한다 해서 이런 모임에도 많이 나가. 그럼 신도시 이런 주변 보면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재테크 이런 모임. 그런데 가서 정보를 얻고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헤이, 그쪽 배우자도 연구하지? 부자 되는 사람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무슨 뭐가 있으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월급 갖고는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제도부터 뭐부터 꿰뚫고 있어야 돼.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공부하라 그래도 죽어도 안 해. 자, 공부합시다. 자, 225쪽 76번. 76번 괄호. 농지의 교환이잖아. 괄호 넣기 한번 해봐요. 자, 니은 신농지를 취득하면 몇 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돼? 3년. 그 3년 거주경작하려고 봤는데 수용당했잖아. 6개월 만에. 그럼 몇 년 이내 수용당해야 돼? 3년. 그러면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고요. 그럼 차액은 큰 편에 얼마다?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야. 숫자가 어떻게 돼? 3, 4분의 1. 그 여러분들이 수없이 쌈 싸먹을 때 농지의 교환을 생각하면서 3/4분의 1. 아, 제발 좀 기억해요. 아,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할렐루야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아, 종교는 종거야. 강화문 갔다 왔는데도 안 갔다 왔다 그래 뻥쳐요. 자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뭐다? 서로가 주의해야 돼요. 그죠? 아주 주의를 사랑하자고. 알아서 알아들어서. 그 재산세 세율이에요. 주택. 주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4단계. 그거. 자우간 교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근데 멋있는 목사도 있더라고. 하느님이 안 고쳐준대. 그 카페에 나왔어요. 그래, 코로나는 절대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올라왔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진짜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아, 이것들이 도대체가. 자, 82번. 아, 몇 개만 풀어봐야 될까? 왜 그렇게 집에만 가려고 그래요? 아, 다른 과목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 거야. 나 앞에만 그러는지 지금.
자, 82번. 82번 넘겨요. 중요한 것만 풀게요. 1세대 주택이다. 82번. 자, 공부상은 주택이다. 사실상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1세대가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몇 주택이야? 2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을 팔 때는 원칙이 뭐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하는 거예요, 원칙이. 자, 나왔다, 다 가고.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걸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큰일 나요. 각각 팔아야 각각 하나야. 하나로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 공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나로. 단독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을 길게 어떻게 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줄여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설 나왔잖아.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비율만큼 9억 초과는 과세한다. 올해부터는 뭐도 포함해. 조합원 입주권도 9억 초과할 때는 비율만큼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포함. 그래도 9억 초과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 포함해요. 9억 초과는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 자, 나왔다.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잖아.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야. 어떨 때만 전부주택이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에요. 그러나 같거나 적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봐서 주거 부분은 주택이고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봐요. 작거나 같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생긴 대로. 아,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 그래서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나는 강의하면서 일찍 끝내달라고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자, 84번. 84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별 딱 붙여, 이거. 84번. 1세대 1주택이야. 고가주택이 아니고. 집 하나예요.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국외거주. 국외거주. 몇 년 이상 가야 돼? 1년 이상 계속.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지? 세대전원. 그럼 3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2년 맞잖아. 출국일로부터 2년. 2년 앞 출국 그만해라. 알아들었지? 2년 앞 빨리 끝내라고 하지 말아라. 자, 2번. 2년이야, 2년. 제가 이렇게 2년 출국일로부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2년 앞 출국 그만해라. 다 외우더라고. 자, 3번. 포인트가 뭐다? 해외 2주잖아. 2주 이민가잖아.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세대전원? 그럼 언제까지 파는 거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그럼 양도일. 거기 나왔잖아. 1년 5개월 전에 팔았지? 그 양도일. 1년 5개월 전이니까 몇 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2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일부터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잖아. 그래서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라고요. 자, 4번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하는 거. 포인트가 다른 시로 이사하는 거는 2년 보유 안 따지지?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6개월 동안 거주 틀렸잖아. 요건이. 1년 이상 거주지. 그래도 6개월을 뭘로 고쳐야 돼? 1년.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4번이잖아. 포인트가 뭐야? 4번은 포인트가 뭐냐고요? 해외 거주.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 네. 몇 개월 전에 판 거야? 6개월.
6개월 전에 팔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전에 팔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주택이잖아. 거주기간이 5년. 그럼 7년이니까 들어가지? 자, 언제부터 타죠? 임차일. 꼭 확인해야 돼, 이번 시험에.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다고요. 자, 넘어가요. 8, 넘어갔어요? 자, 8, 8. 넘어가서 8, 8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 88이 아니라 86. 자, 집이 두 개예요, 지금부터. 집이 두 개라고요. 86. 86. 86번. 자, 기억. 기억. 취약 근무 상태면 수도권 밖으로 갔지? 이거는 파는 기간 몇 년 전? 3년. 항상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3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맞잖아요, 3년. 이내 일반주택. 하나로 본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 동차, 그 다음 2번.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지? 1세대로 본다. 맞잖아. 옛날 전력이 있어요. 과거 전력이. 자, 3번 나왔다. 혼인. 혼인은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5년 이내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먼저. 순서 안 따져요. 이거는 혼인을 많이 하라고요. 먼저 꼭 붙어야 돼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요건이 뭐야? 5년 이내. 그럼 답은 3번이네. 5년 이내가 요건이야.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헤이. 헤이. 거기 몇 년 살았어, 지금? 몇 년 살았어요? 고비를 넘겼구나. 괜찮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4번. 공공기관. 공공기관. 여러분들 동네잖아. 그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2년 더 줘. 공무원들을 위해서 5년 이내 종전. 5년 이내잖아.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1주택이 멸실됐잖아. 재건축이 들어가지? 그럼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헐리기 전 2년, 완공된 후 2년 하면 합산해 준다는 거요. 통산해 준다.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236페이지 89번. 236, 89번으로 가자고요. 89번으로 가요, 89번.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봐요. 89번. 89번. 자, 기억은 포인트가 뭐야? 혼인. 몇 년? 5년. 먼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거 동거분양이잖아. 몇 세 이상 합쳐야 돼? 60세 이상. 60세 이상.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도 포함해요. 암이 걸리거나. 그죠? 또는 재혼할 수 있지? 60세 미만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10년. 먼저. 10년. 왜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으라고. 10년이요. 10년. 답이 몇 번? 내가 그래서요. 내가 우리 여동생이나 우리 저 남동생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양부모가 치매 걸렸어. 15년부터. 우리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다 시다발이했어. 그 배설물도 다 치운 거야. 그냥 재산 둘이 갖고 가야지. 그래서 나는 좀 서운하면서도 그렇게 있잖아. 그
재수 씨도 같이 참 아름다운 여자애군. 10년 동안 시아버지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봐.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은 절대 치매 걸리지 말아요. 큰일 나는 거야. 치매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89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요. 5번? 5번이잖아. 자, 그 다음 93번. 93번 전체 문제예요, 지금부터. 전체 문제. 이거 맞추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93번. 자, 기억, 뭐다? 감가상각비?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중 공제받지 말라 이거지.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을 때 공제받아서 그럼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받은 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안는 금액 틀렸죠? 그럼 이중 공제가 되니까. 자, 니은 나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준을 수치 보관해야 되지 않고. 근데 뭐야? 금융거래에 의해서 확인될 때 양도가에게는 뭐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인된 경우에 않는 경우야. 않는 경우는 뭐다? 공제할 수 없다. 확인되는 경우가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됐잖아. 계좌 이체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공제할 수 없다. 있다 틀린 거예요. 수정하고. 자, 디귿. 취득 권리와 토지를 팔았지? 포인트가 뭐다?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차손 같은 1호잖아. 아, 토지와 취득권리는 1호잖아. 그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계산하지? 옆에 소득과는 구분하여. 합산하면 안 돼요. 구분하여.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리과세 틀려요. 분류. 자, 미음. 1세대 1주택. 자, 조합원 입주권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에요. 9억 초과 부분은 과세네. 10억이니까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지?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야? 4억이에요. 4억이잖아. 그럼 이게 고가잖아. 고가 조합원 입주권은 9억. 초과 부분만 과세하는 거야. 9억까지는 비과세고. 그럼 4억이잖아. 얼마에 팔았어? 10억이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즉 이 얘기는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 비율만큼만 과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이가 10분의 1이지? 그럼 얼마가 답이다? 4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미음. 그러니까 6억은 틀렸네. 4천만 원. 이거 이번 시험에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율만큼. 여기 봐. 10억에 팔았어. 고가주택이지?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 그럼 10억 중에 뭐다?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얼마만 과세 들어가? 10분의 1만. 10분의 1만. 12억에 팔았어. 12억에 팔았어. 고가주택, 고가조합을 얼마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과세가 들어가? 3억만. 이렇게 비율만큼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2억에 팔았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3억만 과세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95번. 자, 머리가 아프니까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학원을 나가는 거야. 한번 해봐요. 머리를 깔끔하게 가야 집 제대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마칠게요. 다 끝났을 텐데. 자, 일단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지. 큰지 작은지 같은지 구분해야죠. 그럼 건물의 연면적이 100이네. 그럼 상가도 100이지 전체 200이네. 그럼 같네. 주택이 크지 않잖아. 그럼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 따로따로 보잖아. 그래서 주택 부분은 비과세고 이거는 상가로 보니까 과세. 뭐를 물어봐? 과세 부분을 물어보잖아. 그럼 찍더라도 무엇을 찍어야 돼? 건물 100을 찍어야 돼. 몇 번을 피하고? 1사를 피하고. 꼭 1사를 찍어. 1사를 피하고 찍는 거예요? 급할 때? 아, 인간적으로 여기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크면은 전부 주택이고. 자, 그 다음 부속 토지가 몇 제곱미터야? 전체 대지가? 1200. 1200이야. 그럼 요거지? 주택은 한도가 있어. 도시지역이니까 몇 배? 다섯 배. 다섯 배까지만 비과세. 그럼 다섯 배가 한도야. 500. 100제곱미터에 다섯 배니까 도시지역이니까. 그럼 전체 땅이 1200이지? 그럼 700은 한도가 넘으니까 과세. 그럼 100하고 얼마가 돼? 700. 답이 몇 번? 5번. 5번. 5번이에요, 5번. 그럼 여기 봐요. 원래 안분한 땅이 몇 제곱미터야? 600이야. 50% 50%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한도와 안분한 땅을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해 주는 거야. 이렇게 500까지. 원래 안분하면 뭐다? 50% 50%잖아. 안분한 땅은 600, 600이야. 근데 한도를 넘어갔잖아. 넘어가니까 500. 500이잖아? 그럼 이제 100은 옆으로 붙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700이 과세되는 땅이라고. 자, 그만하죠. 그죠? 봐봐. 이거. 계산은 못하더라도 뭐는 안 해야 돼.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각거나 작을 때는 따로 봐요.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도 마쳤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1회, 2회를 연달아 수업해요.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동형모의고사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는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법 문제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므로 긴 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막판 뒤집기가 있죠, 그죠? 10월 달에 이제 다 왔어, 그죠? 한숨 쉬지 말아요.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자, 힘을 내자. 자신감을 갖자.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